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ところに主の愛が溢れ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해도 皆さんどのように苦しく辛いことがあっても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확신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요. 神様が私を愛していることを確信す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を克服することができます。 내가 중병에 걸려도 이 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重い 병에 かかっても その病の中でも神様は私を愛しているというその確信があればそれ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ます。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失敗し倒れても神様は私を愛しておられる。 이 사실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を確信することができればいつでも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しかし問題は逆に困難なことにあったらその簡単に神様の愛の確信が揺れてしまうことにあります。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神様は本当に私のことを愛しているんだろうか?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며 더 힘들게 되죠. 神様が私を愛しているならどうしてこういうことになるんだろうかと悩み、もっと苦しくな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それで神様の愛を確かめることは重要なことなんです。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毎日瞬間瞬間神様の愛を確かめることこそ揺れることなく大胆に生き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今日の本文は神様の愛を確認させてくれる尊い御言葉です。 하나님의 사랑을 두 방향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神様の愛を2つの方向から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1つはいつ神様は私たちを愛されたのかであり。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입니다. もう1つは神様はどのように私たちを愛しているのかです。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본문을 보면 그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神様がいつ私たちを愛されたのかを本文を見ますと3回にわたっ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럼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それではいつ神様は私たちを愛されたのでしょうか?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第一に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時です。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節で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時キリストは定められた時に不敬虔な者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とあります。 여기서 연약할 때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ここで言うまだ弱かった時というのは私たちがまだ成熟していなくて何もわからない無知な状態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皆さん私たちはこれから信仰生活を良くしたらもっと神様が私を愛してくれ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근데 본문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부터 しかし本文の御言葉は私が何もわからなくて 神様を信じない、そういう弱い状態である時から 하나님은 벌써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すでに神様は私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証ししています。 보통 10대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普通10代の子供が親に願いを聞いてくれない時に言う言葉があります。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うちの親は私を愛してないみた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親に愛されたことなんかないし。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참말이 아니지요. 皆さん, しかしこれは本当のことではないんです.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그 네 살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人は 4歳 より前のことはよく覚えていないようです. 근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가장 극진한 사랑과 정성과 그 보살핌은 네 살 이전에 다 그 쏘아 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しかし 我が子への 最も尽くす愛は 4歳 より前にあるそうです. 그래서 만약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청소년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ですから幼児期に親からの献身的な愛を受けていなかったとしたら今青少年としては成長できなかったことでしょう. 세계적으로 그 네 살 미만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육아 포기나 그 방치, 학대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4살 미만의 子供への 虐待や育児放棄、あるいはその放置による死亡率が最も高いとされています.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지요. しかしながら青少年はこのような親の愛を知らないのです. 왜 그런 것일까요? なぜでしょうか?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4살 より前の記憶がよく覚えてないからです.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철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今日も 私たちは神様に対してこのようにまるで子供っぽく思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내가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자신이 요크 와카테이나이 토키니 오야와 자신のことを 아이시테 크레탄데스. 마시테야 텐나루 치나루 카미사마와 도레호도 와타사시오 아이시테 오라레루 코토데쇼카.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의 나의 모습, 내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自分がまだ弱かった時から私のことを愛してくれる神様の愛は自分の環境や自分の姿、都合によっては変わることはないのです.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この愛を悟り感謝しながら進むものになりましょう.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それは2番目として、いつ神様は私たちを愛されたのでしょうか?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それは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です.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8節で、しかし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 그리스도가 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요. ここに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神様の愛を私たちが受けている時、その時私たちは罪人だったのです.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皆さん、事実 罪人は聖なる偉大なる大いなる神様の愛を受ける資格のないものです.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 것이죠. しかしこの御言葉は受ける資格のないものがその神様の愛を受けたという言葉です.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그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 상대방 그를 사랑하죠. 人は相手に何か愛するものを見つけた時にその人を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神様から愛を受けるためには自分の中に愛されるべきものが必要だと思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만 보이게 되고 しかしこう思っていると自分の中に罪ばかり見えてきて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만 들게 됩니다. 神様は本当に こんな私を愛しているんだろうかと疑いが生じてきます.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皆さん, 神様は私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私のことを愛してくれたんです.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何の資格もないと時 罪人であった時私を愛してくださった神様の愛を信じていきましょう.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明確に確かめてくださ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よくしているかしていないかというのは神様の愛を受ける受けないには全く関係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罪を犯したから神様は私を愛してくれない。 罪を犯さないから神様は私を愛してくれると思う方がいるでしょうか?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내 자녀가 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もしそうだとしたら、それは勉強がよくできるから親が自分のことを愛してくれる。勉強がよくできないから親は自分のことを愛してくれないという子供のようなものです。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죠. 皆さん、親はそういうふうに子供を愛しませんね。 자녀가 성공하면 사랑하고 실패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子供が成功したら愛し、失敗したら愛しませんか? 오히려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むしろ逆ですね。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親の愛がそのようなものならば、まして天なる父なる神様の愛は むしろなおさらのも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もちろん私たちは神様のその御心にかなう生き方をすべきです。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だけどこれらのものによって神様の愛が左右され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知って疑わないものになりましょう。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第三にいつ神様が愛された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それは私たちが敵であった時です。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節でもし敵であった私たちが御子の死によって神と和解させられたのならと書いてあります。 마지막 또 하나의 때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最後にもう一つの時とは私たちが敵であった時です。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皆さん敵とは何ですか? 원수는 나를 제일 괴롭히는 그런 대상이죠. 敵とは私を一番苦しめる存在です。 나를 미워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자가 바로 원수이지 않습니까? 私を苦しめ破滅させようとするのがまさに敵なんです。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코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박해자로서 사는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박해자로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 두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その日もイエス様を信じる人を捕まえ牢屋に入れるために行く途中でした。 근데 그때 그러한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その時イエス様が現れたのです。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皆さん、私たちも同じようなものです。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을 때 그때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もイエス様の皆を汚し敵となっていた時にその時すでに神様は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たんです。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このことをはっきり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私たちは神様の愛を受ける資格があってその愛を受けているという人は誰一人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니어스, 원수였던 것이었습니다. 私たちが神様の愛を受けていた時、すでに私たちは敵であったんです。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리하게 함부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様을 무시시 無礼に振る舞っていた時、すでに神様はそんな私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たんです。 그것을 지금 이제 늦게나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そのことを今になって遅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ども気づいているわけです。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神様の愛は決して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への神様の愛は決して揺れることはないのです。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이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私たちがどんな姿であろうとも昨日も今日も変わらない愛で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も私を愛しておられることを確信す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それでは皆さん、神様はどのような愛で私たちを愛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神様はどのように私たちを愛されたのでしょうか? 네,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一言で言うと, ご自身の息子を死に渡されることによって示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랑하셨답니다. 私たちが弱かった時、イエス様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愛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랑하셨답니다. 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イエス様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愛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私たちが敵であった時、イエス様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愛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미言葉で このようにイエス様が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が 3回にわたって強調されています。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のために一人子イエスを一人子イエス様が死んでくださったほどに私たちは神様に愛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つまり一人子イエス様の命ほどに神様は私たちを愛しています。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の愛が私たちに明らかにされているわけです。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업, 내 일이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ですが皆さん、神様の愛は自分の事業や自分の仕事と関係がありません。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それをもって神様の愛を確かめ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려 마시길 바랍니다. 自分の夫や妻や子供の成功と神様の愛を確かめ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내가 건강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自分の健康が良くなり自分の願いが叶うことによって 神様の愛を確かめ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물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もちろんこれらの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が、このようなことによって神様の愛を確かめないものになりましょう。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神様の愛の確信は 神様は私を愛されて一人子イエス様をお与えになった。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これが神様の愛の証拠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他のものによってその神様の愛を確かめ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皆さん、神様の愛はこのようにご自身の息子の命によって愛される愛なのです。 얼마나 깊고 존귀한 사랑입니까? どれほど尊い愛でしょうか? 이러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このように死よりも強い愛は
決して揺れることも変わることもありません。또한이하나님아버지사랑에서우리를끌을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는것입니다。またこの愛から私たちを引き離すものは何もないのです。로마서8장37절에서39절에이렇게나와있죠。로마서8장37から39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まず한국어로読みます。그러나이모든일에우리를사랑하시는이로말미암아우리가넉넉히이기는이라내가확신하노니사망이나생명이나천사들이나권세자들이나현재일이나장래일이나능력이나높음이나깊음이나다른어떤피조물이라도우리를우리주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하나님의사랑에서끊을수없으리라아멘しかし私たちは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これらすべてのことの中にあっても圧倒的な勝利者となるのです。私はこう確信しています。死も命も御使いも権威あるものも今あるものも後に来るものも力あるものも高さも深さもその他どんな被造物も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から私たちを引き離すことはできません。여러분그어떤것도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하나님아버지의사랑에서우리를끊을수있는것이없음을확신하시길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皆さんどんなものも私たちからイエス様の愛を引き離すものは何もないということを確信す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이러한하나님의사랑을확신하는자는어떠한고통어려운그런환경가운데에서도흔들리지않음을믿으시길바랍니다。神様の愛を確信できる人はどんな困難な状況にあっても心が揺れないことを信じていきましょう。어떠한오해와핍박이있어도끝까지인내하며나아갈수있는것입니다。どのような迫害や困難があろうとも忍耐し通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아무리죄와세상에밀려와도믿음으로끝까지싸우며나아갈수있는것입니다。罪や世の力が迫ってきてもこの信仰によって戦い続けられることを信じていきましょう。어떠한마귀의공격에도주저앉지않고앞으로전진할수있음을믿으시길바랍니다。どんな悪魔の攻撃も気落ちせずに前に進んでいくことを信じましょう。그러므로우리마음이흔들릴때오늘본문말씀을정말날마다매순간그확인하며확신하시길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ですから心が揺れるときに今日の本文の御言葉を毎瞬間毎瞬間心に思い出し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그래서하나님의사랑을마음에새기고정말믿음을잃지않는자가되길원합니다。このような神様の愛を心に刻み信仰を失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그래서이마지막때이사랑을붙들고하나님의뜻을이루며それでこの終わりの時にこの愛をしっかり握りしめ御心を成しつつ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승리의삶을사는저와여러분이되길예수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神様に栄光を返す勝利者の人生を生き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